저 안전교육!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출입구나 계단이 연기나 불길 때문에 막혀버린다면 얼른 내 몸에 줄을 묶고 창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 완강기를 찾아가세요!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는 완강기가 집에 있습니다! 먼저 명칭부터! 지지대! 완강기가 들어있는 완강기 함! 완강기 함을 열어보면 이렇게 후크, 속도 조절기, 내가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안전벨트, 또 하나의 벨트가 묶여있는 릴! 명칭은 여기까지! 지지대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스탠드 형태도 있고 벽에 붙어있는 지지대도 있어요. 이제 완강기를 설치해볼게요. 지지대가 벽에 완벽하게 붙어있는지 안정성을 먼저 확인해보고 후크를 이용해서 완강기를 달아줍니다. 지지대는 고리가 걸리는 곳까지 열어준 다음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밖으로 밀어줘요. 이제 고리를 걸어서 완강기를 설치해볼게요. 마사를 끝까지 조여줘서 완강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여줍니다. 이제 속도 조절기 완벽하게 설치됐어요. 벨트를 타고 밖으로 한번 탈출해볼 거예요. 벨트를 착용하는 방법 전에 아까 또 하나의 벨트가 달려있는 이 릴은 창 밖으로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확인하고 밖으로 던져줍니다. 자, 이제 벨트를 착용해볼게요. 여기 있는 안전 고리를 끝까지 밀어서 내가 안전 벨트를 착용하는데 허리에 착용하는 게 아니고 겨드랑이 아래로 내 가슴 사이즈에 맞도록 고리를 끝까지 밀어주세요. 우리 완강기의 후크는 150kg까지 견딜 수 있어요. 팔은 이렇게 W 모양으로 벽을 훑으면서 내려갈 거예요. 제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완강기는 3층에서 10층 사이의 고층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입니다. 우리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완강기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대는 고정 나사가 빠진 곳이 있는지, 헐거워진 곳은 없는지, 녹이 슬거나 부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화면과 같이 녹슨 지지대는 사람이 매달린 상태에서는 부서져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완강기 함은 평소에 자리를 차지한다고 신발장이나 싱크대,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 완강기를 설치하지 못하겠죠? 완강기함은 반드시 완강기 지지대가 설치된 곳에 가까이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완강기가 설치된 곳에 자투리 공간이라도 활용하려고 짐을 마구 쌓아서 완강기를 가려놓은 가정이 있는데요.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완강기가 있는 장소는 사람이 쉽게 지나들 수 있도록 또 빠르게 완강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여유 있게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강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난간이나 창 위로 올라갈 때는 완강기함을 밟고 올라가면 쉽습니다. 그런데 창틀의 높이가 높은 경우 몸을 올리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지지대의 아래에는 항상 의자나 발 받침대를 놓아둡니다. 창을 깨고 완강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까 비상 망치를 지지대 옆에 함께 비치해 두고 유리를 깨다가 유리 파편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담요나 요가 매트 등을 같이 준비해 두면 더욱 좋겠죠? 완강기 함도 한 달에 한 번씩 열어서 로프나 벨트가 훼손된 곳은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참고로 완강기 함에 층별 로프의 적정 길이가 적혀 있습니다. 한 층의 높이는 3m이기 때문에 5층에 살고 계시다면 15m 길이의 로프로 구성된 완강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완강기가 층수에 적합한 길이의 로프로 구성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참, 제가 이번 주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지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완강기는 여러 명이 최대
300번까지 교대로 연속 사용할 수 있고요. 아파트, 노유자 시설, 의료 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 사이 노래방, 음식점, 커피숍, 스크린 골프장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2층, 3층, 4층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이완강기는 숙박업소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고 연속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벨트가 딱 한 개라서 한 사람만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물 화재에서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완강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